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USKM 미국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 63%는 앞으로 1년 이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식량 위기의 해결사로 주목받았던 대체육에 대한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대체육 가공업체들도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한편 미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무차별 총기 참사가 지난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목요일 15세 어린 백인 소년이 웃으며 무작위 총격을 가해 5명이 사망한 노스캐롤라이나 총기 사건 이후 지난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연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30명이 부상을 당하고 4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도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이 전하는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먼저 미 전국에서 들어온 주요 사건 사고 등 영상 뉴스가 이어집니다. 한국에 가서 병원 예약하려면 최소한 한두 달은 기다리셔야 하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진료 예약은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예약, 한국 내 병원 전문의와의 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국 가시기 전 들려야 할 곳은 온라인 웹사이트 kmedicaltours.com. 문의해주세요. 213-437-1044 213-437-1044 10월 17일 영상 뉴스입니다. 2017년 통과된 연방법 그리고 지난 8월 미국에서 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전 없이 보청기를 약국이나 일반 점포,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FDA 승인까지 마치면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오늘부터 판매되는 보청기입니다. 보청기 가격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이목이 벌리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가격도 한때 2,0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하던 보청기가 이제 처방전이 필요 없이 수백 달러에 판매됩니다. 이 베스트바이에서는 오늘부터 999달러에 월그리는 799달러, 월마트는 199달러 최저가 제품까지 내놓았는데요. 이 더 많은 소매 판매점들이 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온라인이나 휴대전화, 컴퓨터의 앱 등을 통해 청력검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핵무기형 우라늄을 정련한 지역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오염이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 플로리센트 지역 제나 초등학교 도서관과 주방, 교실과 운동장 등에서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자연 방사선 수치를 크게 웃도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검출됐습니다. 이 학교 근처에서는 방사능 오염지대로 알려진 콜드워터 크릭이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천에는 미국이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인 맨하튼 계획 추진을 위한 무기형 우라늄을 생산하면서 발생했던 폐기물이 매립됐던 가운데 홍수 등으로 물이 범람하면서 하천은 물론 주변 학교까지 방사능에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콜드워터 크릭 주민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암 발병률과 기형아 출생 등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유명 브랜드 스포츠 브레지어에서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보다 22배 많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센터는 애슬레타, 핑크, 더 노스페이스, 브룩스, 올인모션, 아식스, 나이키, 필라 등에서 판매되는 스포츠 이 브래지어를 착용한다면 캘리포니아주 기준치보다 최대 22배나 많은 양의 비스페놀 A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라스틱 가공 등에 주로 사용되는 비스페놀 A는 당뇨와 심장병, 암이나 발기부전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스포츠 브라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통 몇 시간 동안 많은 땀을 흘리는 만큼 보다 높은 수치의 비스페놀 A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의류를 입는 소비자들에게는 운동 후 브라를 즉각적으로 갈아입는 등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 북동부 메인주에 위치한 유명 휴양지의 한 항구마을, 이 데저트 섬의 바하버에서
크루즈 여행객 수를 제한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크루즈에서 항구에 내릴 수 있는 여행객 수를 하루 1,000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 주민투표가 오는 11월 8일 치러집니다. 아카디아 국립공원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이 바하보라는 마을에는 모두 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들이 매일 입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인구 5,200명의 이 작은 항구 마을이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홍역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표를 제안했던 주민들 일부가 최근 노조와 합의한 뒤 찬성 의사를 철회하면서 동력은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요. 바로 일부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는 로빈 라이트는 최근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온 날 하루 157개의 랍스터롤을 팔았다면서 우리는 크루즈선의 스케줄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텍사스주에서는 3살 난 딸의 유니브로, 즉 미간이 붙은 일자 눈썹을 왁싱했던 엄마의 결정을 놓고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엄마는 어린 딸이 앞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미적 요소만을 고려해 3살짜리 아이의 미간을 왁싱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 그릇이 하는 비난한 사람들에 대해 아이처럼 놀림을 받아보지 않아서 이해를 못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동영상은 2,7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3,700만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반려견과 사람이 사각 링에서 프로레슬링 대결을 한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 실제로 벌어질 리 없을 것 같은 이 대결이 캐나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9월 17일 캐나다 온타리오 박람회장입니다. 독립 프로레슬링 단체 스매스 레슬링 소속 선수인 사이코 마이크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이벤트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사이코 마이크의 상대 선수는 다름 아닌 7살 된 수컷 호주 셰퍼드인 다이키리라는 반려견입니다. 영리하기로 이름난 품종인데다 이미 각종 묘기로 12차례나 기네스북에 오른 다이키리지만 사람을 상대로 하는 프로레슬링만큼 경기 진행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리자 잠시 헤매던 반려견 다이키리는 링에 올라간 뒤 주인 제니퍼가 목표로 손으로 가리키자 걱정이 무색하게 쏜살같이 달려가 상대 선수의 가슴팍을 밀치는 이른바 찹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대 선수가 쓰러진 틈을 타 선수 위를 뛰어다니며 발로 밟는 이른바 스톰핑 기술까지 연달아 선보였는데요.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대 선수 위에 올라타 심판에 3 카운트까지 받아내며 이벤트 경기는 반려견 다이키리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고릴라 헬렌이 64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켄터키주의 루이빌 동물원에서 귀부인이라고 불리는 암컷 고릴라 헬렌이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물원 측에 따르면 헬렌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증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오다 최근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자 고민 끝에 안락사시키기로 한 것인데요. 헬렌은 1958년 아프리카 서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2002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동물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일생에 걸쳐 새끼를 3마리 낳았지만 이들에 의해 5대에 걸쳐 무려 50마리의 후손을 남겼습니다. 현재 루이빌 동물원에만 헬렌의 증손자 벤카티와 고손자인 킨디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장수 고릴라는 독일 베를린 동물원에 살고 있는 65살의 암컷 파투입니다. 미국에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족 플랜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오바마 케어를 통해 정부 보조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확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에서 가족까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가족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이제 9.85%를 넘어설 경우라도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년 오바마케어 가입 등록 개시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발표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장 건강보험 이용자들도 이제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곧이어 오늘 들어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에 이어집니다.
화면이 3번 바뀌는 트라이비전으로 3배의 광고 효과를, 높은 시각적 광고 효과,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한국에서 특허 획득 후 외장 등록된 제품으로서 RTS가 모든 걸 책임지고 시공해드립니다. 하나로 세 가지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맞춤형 간판 트라이비전. 문의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213-431-3883 213-431-3883 오늘 11월 중간선거가 이제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워싱턴 정가 등 정치권이 온통 중간선거에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내 언론 방송사들이 이와 관련된 소식을 앞다퉈 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선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C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와 함께한 여론조사 결과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224석, 민주당이 211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낙태권 폐지와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면서 지난 두 달간 공화당의 상승세가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공화당 지지가 굳어가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실제 응답자의 65%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좋아지고 있다는 반응은 15%에 그쳤습니다. 거주지에서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답변도 63%에 달했고 하락하고 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8월의 경우 같은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낮아지고 있다고 됐고 상승 중이라는 답변은 16%로 정반대 경향을 보였습니다. 유권자들은 무엇이 물가 상승을 일으키냐는 질문엔 공급망 및 제조업체를 가장 많이 거론했습니다. 이어 국제적 요인이 58%, 민주당 정책이 47% 순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답변도 전체의 48%에 달해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42%, 경제를 망친다는 평가는 33%였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잡기를 위해 더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도 68%에 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는 32%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에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엔 45%가 매우 그랬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그렇다는 응답 역시 26%였습니다. 반면 약간이라는 답변은 20%, 전혀 없다는 8%에 그쳤습니다. CBS는 낙태 문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당면한 문제는 모두 경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 부통령으로는 현 미국 내 여러 사안을 타개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약 2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을 향한 지원 요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가능성이 더해 참신함이 가산점으로 작용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다크호스로 주목받은 피트 부티지지 장관에 대한 중간선거 지원 요청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CNN 방송의 보도입니다. 지원 요청이 지나치게 몰려 교통부 장관 비서실에서 방문지 선정에 애를 먹는 이례적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장관인 부티지지 장관은 지난 대선 경선 이전까지만 해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을 지낸 것 외에는 정치적 경력이 전무했지만 민주당 대선 경선의 청과문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하며 혜성처럼 부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내각의 전격 발탁,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차기 대선을 대비하는 유력한 잠룡으로 자리를 굳힌 상황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티지지 장관의 인기가 치솟은 측면도 큽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당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역시 여기에 연동해 발이 묶이면서 대안으로 부티지지 장관을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리스 부통령이 간혹 구설로 논란에 휩싸이는 반면 부티지지 장관은 상대적으로 이런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싶은 중간선거 출마 후보자들 사이에서 선호가 큰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캠페인 관계자는 공화당이 해리스 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송곳 검증하고 있다며 부티지지 장관은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화당계 대부가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사 임원들의 지분을 부인 멜라니아에게 넘기라고 압박하는 등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연일 터지는 트럼프 관련 소식들, 오늘은 트럼프 회사 내 내부 고발건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출신인 윌 워커슨이 이런 주장과 함께 회사 측의 위법 행위를 뒷받침하는 내부 자료를 연방수사기관과 워싱턴 포스트지에 제공했다는 보도입니다. 동시에 그는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는 절차도 타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윌커슨에 따르면 멜라니아에게 지분을 넘기라는 압박을 받은 당사자는 TMTG의 공동 창업자 중 하나인 앤디 리킨스키입니다. 리킨스키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멜라니아에게 넘기겠냐는 전화를 받고 이를 바로 윌커슨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회사 이사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윌커슨과 리킨스키는 그의 해임을 멜라니아에게 지분을 넘기를 거부한 데 따른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MTG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디지털월드 애퀴지션 DWAC와의 합병이 추진되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 이름을 사용한 회사의 일부를 참가하는 대가로 회사 지분 90%의 소유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양측 합병은 지난해 12월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산업규제국 등이 조사에 착수한 후 뚜렷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발을 한 윌커슨은 트럼프 미디어가 소셜미디어와 비디오 스트리밍, 라이브 이벤트, 온라인 지불 시스템 등을 갖춘 신흥 미디어 제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그런 계획들은 격렬한 내분과 기술적 실패, 트럼프 측근들의 권력 다툼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모금하는 트럼프 미디어의 계획은 사기적인 거짓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는 연방증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윌커슨은 또 회사가 설립된 뒤 트럼프 일가의 회사인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회사 운영에 개입하고 트럼프 미디어와 아무 관계 없는 두 아들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이 회사 지분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 8월 SEC에 내부 고발 자료들을 제출한 윌커슨을 지난 13일 허가 없이 회사 정보를 무단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으며 윌커슨 측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고유 문화 중 하나는 바로 팁입니다. 그런데 홀 종업원이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보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이 훨씬 더 많은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이런 팁 문화가 있는 미국에서 최저임금 산정 때 팁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팁을 받는 음식점 홀 종업원이나 바텐더 등에 대한 임금 규정을 놓고 미국 전역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현재 미국 50개 중 8개를 제외한 42개 주에서는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주는 기본급을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팁과 기본급을 합해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팁 크레딧 혹은 법정 최저 미만 임금이라고 불리는 이런 조항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미국 전역에 적어도 550만 명이 있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추산을 제시하며 이 조항이 오히려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팁 문화가 미국 내에서 노동자들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특히 영업장의 운영이 잘 될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종업원이 손님에게 받는 팁과 고용주에게 받는 기본급을 합해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 고용주가 차액을 보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여기에 팁으로 들어온 돈이 어떻게 처리되고 분배되었는지를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팁 문화가 가진 문제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법 추진이나 청원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주의 강한 반발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줄면서 종업원과 고용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기에 양측 간의 의견 차이가 큽니다. 현재 수도인 워싱턴 컬럼비아의 특별구에서는 법정 최저 미만 임금을 2027년에 폐지하자는 안건이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또 메인주 포틀랜드에서는 법정 최저 미만 임금을 폐지하고 3년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법정 최저 임금을 시간당 $18로 올리자는 주민투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시간에서는 팁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법정 최저 미만 임금이 내년 2월부터 폐지되며 법정 최저임금이 현행 $9.87에서 $12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주의 경우 2019년 세차원, 미용사, 네일살롱, 종업원 등은 법정 최저 미만 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달리 음식점과 술집 종업원에게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진보 성향 주 의원들이 2025년 말에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목표로 법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지만 법안 제출은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미 서부 LA 지역에서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대형 K-POP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비자 미발급에 따른 출연 가수 불참으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미중 음악 전문 제체 빌보드는 주최 측은 이번 공연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K-POP 행사가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오히려 망신살이 뻗쳤다는 보도입니다. 먼저 미국의 K-POP 공연이 망신살이 뻗친 데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체 KAMP 글로벌이 주최한 KAMP LA 2022 공연에서 전체 출연진 15팀 중 절반에 가까운 7팀이 무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K-POP 스타들이 미국에서 콘서트를 하려면 별도의 공연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7팀이 공연 비자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불참 명단에는 뱀뱀, 전소미, 카이, 라필루스, 태연, 자이언티, 몬스타엑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1일차 공연은 당초 공연을 준비했던 8팀 중 5팀이 빠졌습니다. 이에 KAMP 주최 측은 아티스트 공연 시간을 늘리고 둘째 날 공연에 오를 두 팀을 1차에 투입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라인업을 P1하모니, T1419, 모모랜드, 아이콘, 슈퍼주니어 등 5팀으로 급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의 1일차 티켓 가격은 198달러에서 500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공연 참석을 위해 동부 뉴욕에서 서부 LA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팬들은 주최 측이 팬과 아티스트를 모욕했다며 주최 측이 비자 문제를 오늘에야 알게 됐다는 것은 뻔한 거짓말이라며 재정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 보상을 받기 위해 주최 측을 고소하겠다는 등 비난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공연 주최 측 KAMP는 신청 시한을 정해 15일 하루 티켓은 전액 환불, 이틀 공연 티켓은 50% 환불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티켓 예매자들은 주최 측이 잘못한 상황에서 환불 시한을 정하는 게 말이 되냐며 항의했습니다. 일부는 콘서트 관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날 오후 콘서트 입장이 시작되었지만 공연장 입구 주변은 한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대 주위의 스탠딩 구역을 제외한 좌석 곳곳의 빈자리도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날 계획이 없다며 백악관이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을 이끈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재설정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 중국, 인도 역시 전 세계와 함께 단호한 반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인 63%는 앞으로 1년 이내에 미국이 경제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같은 조사 때 49%가 경제 침체가 올 것이라고 답한 데 이어 더욱 높아졌습니다. 텍사스 어스틴, 애리조나 피닉스, 플로리다 팜베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톤, 콜로라도 덴버, 라스베가스 등 미국 내 주요 도시들 10곳의 집값이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던 6월 이래 단 석 달 만에 10% 안팎이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와 함께한 여론조사 결과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224석, 민주당이 211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2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을 향한 지원 요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가능성에 대해 참신함이 가산점으로 작용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이 완성도 안 된 수소 전기차를 언덕에 굴리며 허위 광고를 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때 90달러를 넘어섰던 주가는 현재 3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량 위기의 해결사로 주목받았던 대체육에 대한 수요 부진이 이어지자 식물성 대체육 가공업체 비욘드 미트는 직원 2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지난 2년간 계속되어온 항만 정체와 컨테이너 부족 등 세계적 해운 물류 차질이 중국의 수출 부진과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현재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3,689, 약 530만 원으로 작년 9월보다 64% 떨어졌습니다. 10월 17일 한인 밀집 지역 소식은 healthcare.gov가 후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살이 되셨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26살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부모님의 건강보험 플랜으로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전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일부 LA시 의원들의 인종차별 스캔들이 이제는 흑인과 라티노의 정치적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 조직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어제 아침 일찍부터 케빈 드레온 14지구 시의원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경영진과 기계공 및 기타 유지보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부터 파업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가운데 파업 시작 1시간 전 노조 측이 다시금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극적으로 파업은 다소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오시 교통국과 협상이 잘 안 된다며 주지사를 상대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경 랭캐스터 캘리포니아 한 아파트에서 가정불화에 누군가 총기를 난사하면서 4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 5시 30분경 남가주 팜데일 지역 소재 길거리에 위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ATM기가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절도범들이 ATM기기를 폭파하고 현금을 강탈하려 했지만 폭파로 인해 ATM기기가 파손됐으나 현금을 꺼내갈 정도의 파괴력은 아니어서 결국 강도들은 돈을 훔쳐갈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LA 다저스를 꺾고 2022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7회까지 0-3으로 끌려가던 파드리스가 7회 말 김하성의 1타점 2루타를 포함해 5득점을 하며 5-3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변속기 문제로 인한 주행 중 멈춤 현상으로 한국차 8개의 모델 12만 2천여 대가 리콜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 2021년에서 2022년형 소나타, 산타페, 벨로스터 N을 비롯해 2022년형 산타크루즈, 엘란트라 N, 코나 N 등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장착한 모델 53,142대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2021년에서 2022년형 소렌토와 2021년에서 23년형 K5 가운데 2.5L 터보 GDI 엔진과 8단 듀얼 클러치를 장착한 69,038대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또한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공원에서 50대 아시안 남성이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시 20분경 대낮에 묻지마 폭행을 가한 용의자는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아시안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을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뉴욕 149번가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26세 시민을 한 남성이 선로로 밀쳐 떨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미한 상처만 입은 채 전차가 들어오기 전 구조됐습니다. 버지니아주 해리슨버그 제임스 매디슨 대학 인근에서 어제 오전 모여있던 젊은이들을 향한 무차별 총격에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18살에서 27살 사이이며 가해자는 20살 청년으로 현재 경찰이 범행 동기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욕에서 열리던 NHL 게임에서 한 남성이 우통을 벗은 상태로 여성에게 청혼했습니다.
모두가 이들을 주시하던 중 여성은 남성에게 다가가더니 스타디움 앞으로 도망갑니다. 이에 거절당한 남자는 씁쓸히 다시 자리에 착석해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는 이 장면이 찍혀 트위터에 올라가 14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한복의 날 행사가 어제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야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궁중의상을 입고 등장한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10월 21일을 포트리 한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포트리는 뉴저지에서 테너플라이와 올드테판에 이어 세 번째이며 미 전국에서는 애리조나주 메사와 오로라 등과 함께 다섯 번째로 한복의 날을 지정한 도시가 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 해안경비대가 플로리다 연안에서 조난한 불법 이주 난민 98명을 구조했습니다. 좁은 선박을 탄 채 이틀간 식량과 식수 없이 바다에서 헤매던 이들 난민들이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으나 이날 구조된 이주 난민들은 바하마 당국에 인계됐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에 신규 등록을 불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다카 프로그램 존폐 여부는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주 덴버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스 카운티 한 하우스 파티장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로 10대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조지아 아틀란타 대학교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홈커밍 주말이었던 어제 새벽 아틀란타 대학센터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은 캠퍼스 밖에서 도서관에서 음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이 건물 밖 이동 차량에서 발사된 총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무차별 총격에 학생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 추첨에서 드디어 1등 당첨 복권이 나왔습니다. 한 장은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한 장은 플로리다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두 명은 각각 약 2억 4,700만 달러를 챙기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펜실베니아주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 남동부 델라웨어 강변의 퀸 빌리지에 조성될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공원 조성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추진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USK 뉴스 방송국이 제공하는 광고 플랜 소개합니다. 미 전국 24시간 공중파 채널 TBK24. 미 전국으로 방송되는 CHTV 그리고 TVO. 매일 미 전국 방영되는 공중파 채널 3개와 덧붙여 인기 스트리밍 플랫폼 사이트 온디맨드 코리아의 핫한 뉴스 코너 30초 광고 주 1회, 3회 또는 5회 중 선택 1일 6스팟 광고됩니다. 2분 광고 월 1회 또는 2회 플랜 미전국 한인 거주자 중심으로 다루는 소식들 미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 하단에 TV 스크롤 광고 1일 5만 명의 미주 한인 구독자들에게 보내는 미주 한인의 소식통 이메일 뉴스레터 주 1회 또는 3회 광고 평균 3만 명의 멤버들을 보유한 한인 페이스북 그룹 내 광고 주 1회 또는 3회 5개 홈페이지 매너 광고 LA, 오시, 라스베가스, 델라스 등 주간지 신문 광고 월 1회 또는 2회 이 모든 광고를 최저가로 제공해드립니다. 이 밖에 주 5일 광고도 가능합니다. USKN 광고주 문의주세요. 13700-3366
13700-3366.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캐슬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유명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결국 군대에 자진 입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990년 태생인 올해 만 30살로 그룹의 맏형인 진, 본명은 김석진이 이달 말 입양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입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대중문화특기자는 병역 혜택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정 필요성에 제기되었지만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국 전원 입대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의 주요 뉴스로 타전되었고 오늘 미 전국 언론 방송들도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룰 정도였습니다. BTS를 군대에 보내야 한다. 보내지 말아야 한다. 국민청원에 각종 여론조사까지 이어진 데 이어 국회에서까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군대를 가게 된 방탄소년단 BTS.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는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